잠깐만요. 뭐야, 연습 필요해? 발음 연습? 아, 나 쇼할 때 이런 고민이야. 내 발음이 너무 안 좋은 걸 알고 있어. 나중에 발성 연습할 때 얼굴 어떻게 그 근육 풀어주는지 알려드릴게요. 야, 나 그런 거 지금 알려주면 안 돼? 입술에 힘을 빼고 발음을 쑥 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이런 건 잘 아시네요. 얼굴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얼굴을 팽창시켰다가 수축시키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짓 하고 노는 토크쇼 김원진 씨의 호스트 김원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익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한마디로 소개한다고 했던 사람인가요? 남의 생각을 저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걸 좋아하는 조현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남의 생각을 나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원래 생각하고 있던 멘트 아니면? 얼마 전에 제가 텀블벅에 작업을 만든 거를 올릴 때가 있는데. 뭐였죠? 이런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전국 투표전도 2018이라는 제목으로 돼서 여러분들의 투표에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해서 만든. 다시 돌아와서. 네. 네, 거기에 이제 제작사의 이름이랑 뭐 자기소개 같은 걸 적게 하다 보니까 뭘로 쓰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디자이너니까 뭐 기왕이면 남의 생각을 나의 목소리로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지어낸 말이어서? 그렇죠. 예, 급하게 지어냈습니다. 하프호텔이라는 이름도 급하게 지은 거라면? 네. 한 이틀 됐죠. 그거는 조금 시간이 더 있었습니다. 인디 밴드라는 사람들 대부분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짓지 않을까? 이틀이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보통. 제가 활동했던 대학교 밴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패뷸러스 밴드였어요. 작고 귀여운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의 단어죠. 네. 예전에 비틀스가 The Fabulous Four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네, 리버풀에서 한번 봤었어요. 리버풀은 뭔 얘기야? 여행을 갔었어요. 2011년 그때 이제 제가 독일로 한 달 정도 교환학생 갔었었는데 학기 시작하기 전에 유럽 여행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왕복 비행기를 독일에서 독일로 가고 영국에서 독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하필 리버풀? 모든 밴드 한다는 사람들의 성지. 그렇지. 라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학교에서 같이 보내준 거야? 교환학생은 그런데 이제 중간에 유로스타 같은 건 다 제 돈으로 냈죠. 아니지, 아빠 돈. 네. 감사합니다, 아빠. 네. 게스트의 프라이버시가 될 것 같은 순간에서 전명이 자를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자랑스러운데 왜요? 아, 그래? 그렇죠. 그렇다면 뭐? 돈을 주셨는데. 텀블벅 하시는 후원자분들께 한마디 하시죠. 여러분은 나의 빛이에요. 네. 여러분의 빛이 모여서 전국의 투표를 이렇게 성스럽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좀 비현실적인 얘기 봅시다. 그래, 내가 지정을 해줄게. 뭔가 졸라 비현실적인 얘기인데 이제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 말이라고 해도 주제 당황스러운 게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써있어. 원시성이 소비된다는 점은 어떠한가? 너 이거 무슨 말인지 아니? 원시성이 뭐죠? 봐봐, 여기서부터 그냥 작가님을 얘기하자면 원시성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원초적인 거,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어떤 그런 거. 이 질문 쓰면서 내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걸 가져오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근데 어떠한가라는 말이 뭔지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 자, 질문을 다시 정리하고. 질문이 아니야. 이건 질문이 아니고 그냥 주제를 적어. 아, 그러니까 주제. 뭔가 원시적인 것인데 막 사람들이 그 소비적으로 착취하기만 하는 것이 있을까요? 한번 말을 엮어봅시다. 뭐 지금 제가 작업할 때 쓰는 이 마우스. 사람들이 마우스를 왜 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뭐 아주 실용적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용적인 이유가 왜 만들어지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마우스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원래 그전에 다들 키보드로만 컴퓨터에 입력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마우스가 나오니까 뭐가 편해졌느냐. 첫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외워야 될 코딩 단어의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명령문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렇죠. 둘째,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눈이 줄로만 계속해서 읽었어야 됐던 것이 드디어 이제 뭔가 덩어리로 되어 있는 아이콘을 보면서 이제 클릭을 한다던가 주변에 우리가 보통 보는 것과 비슷하게 되게 많이 바뀌었죠. 관점이 바뀌었군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잘생긴 사람, 뭐 예쁜 사람 혹은 뭐 멋있는 사람을 보게 되니까 그걸 갑자기 눈이 확 돌아가게 됐다. 이런 행동 자체가 어떤 원초적인 행동의 하나라고 친다면 그런 원초적인 행동을 컴퓨터 안에서 마우스라는 개체를 통해서 그래 이걸 눌러야겠다 하고 콕 들어가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고 되게 이런 식으로 원초적인 행동과 연결되는 물질이 바로 이 마우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원초적인 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행동들과 똑같은 패턴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물질을 사는 것이 아닌가. 당신 주술 없나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원초적이라고 해도 정말 사람들이 가공되지 않은 날것을 산다라기보다 원초적인 대상, 행동 그런 것들을 구현하고 싶은 것인데 이제 그거를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매개한다. 그 매개체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시각 디자인에서 이런 종류의 이론을 쓰는 곳들이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나는 소비라는 것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소비 어떤 그냥 파괴적인 측면만 내가 되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일회적이라는 느낌이 강하죠.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시성은 보호되어야 할 존재이고 소비는 전혀 보호하지 않는 공격적인 그런 행동이야.
그런 거라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소비 행위의 근본은 어떤 원초성에 접근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마냥 공격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네요. 뭐 제가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근데 뭐지,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 오늘 뭐 할지 까먹었다. 뭐 할래? 뭐 할래? 네가 골라. 영어방 조현익이 있고 됐다 치고 인터뷰가 있고.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제 앞에 있는 걸 먼저 하죠. 그래? 네. 제 앞에 있는 게 영어방 조현익이었지? 네. 영어방 조현익. 우와. 이 코너는 아주 간단해요. 이제부터 쇼핑몬스 조현익님께서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지는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 것, 먹었으면 좋겠는 것, 샀으면 좋겠는 것을 홍보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사시면 돼요. 저도 열심히 팔 겁니다. 자, 그거 아까 다 하지 않았나요? 영어방 조현익 끝. 말고 임마. 그러면 제가 저를 홍보해도 됩니까? 그래도 되죠. 제가 지금 백수예요. 어이구, 햇빛이 꺼졌네. 그래픽 디자이너 조현익을 여러분께 추천하고자 합니다. 원티, 본인의 어떤 디자인적 강점, 뭐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을까요? 딱히 그런 거 없나요? 시키면 당하나요? 제가 자기소개를 할 때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저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저의 시각적 언어로 풀어서 설명을 해서 사람들에게 잘 알리는데 특화되어 있는 디자인들을 주... 사람들이 실제로 만족하던가요? 뭐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에선 많이들 만족을 했고. 어디?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조현익한테 네. 돈을 줬어? 안 줬죠. 질문을 좀 다르게 바꿔보죠. 이거는 정말 사람들 바지에 오줌 지리게 할 수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연극 혹은 음악과 연계되어 있는 그래픽 작업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연극? 네, 연극 또는 뭐 음악? 아, 그럼 어떤 공연 문화? 네, 공연 문화.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공연 문화 관련 콘텐츠들의 어떤 디자인을 담당하라 하면 제일 관건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뭔가요? 어떤 공연을 올릴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공연의 주제? 그거를 어떻게 잘 끄집어내서 그걸 어떻게 시각원으로 잘 풀어내느냐. 그걸 제가 잘합니다. 최근에 어떤 그 포스터 같은 거 봤던 것 중에 제일 감명 깊었던 게 있나요? 본인이 만든 거 아니면 성이 안 차나요? 아, 그 작년에 와, 이거 뭐야? 개 시끄러워. 가자, 포스터를 만들어. 타이포그래피 2017년 이라는 게 있었어요. 약간 국제 타이포 비엔날레 이런 전시인데 거기 주제 포스터가 되게 좋았어요. 주제가 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몸을 이제 선으로 나타낸 건데 약간 요런 골격을 잘 만들고 싶어요. 네, 전시 한 3번. 이제 실제로 포스터는 그게 잘 만들어진 포스터였나요? 네, 저는 실제로 봤을 때도 크게 볼수록 되게 우후장해 보이더라고요. 그 포스터에 뒤지지 않는 작품을 여러분께 선사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뭐지? 네. 이런 사람이 왜 백수인지 모르겠군요. 이런 인재가 썩어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독일이랑 미국이랑 영국 둘 중에 골라. 독일? 네. 독일 가서 독일 아트하우스 가서 취직해라. 아, 그런 거세요? 네. 지금까지 조현익 에디터라고 말할 뻔했다. 네, 지금까지 조현익 디자이너 그리고 게스트 조현익 디자이너와 함께 해왔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예. 쇼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밥을 먹어야죠. 아, 저한테 밥을 얻어먹기로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작업을 계속 하신다고? 네, 뭐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언제쯤 끝날 기미가 있나요? 다 끝나가나요? 책이 완성되는 건 한 5월 초? 선거가 어느 정도 이제 열기가 끌어올라야 이제 이 책을 살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PDF 배송이라고? 네. 선거 캠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께는 후원을 해주시면 네. PDF 파일을 바로 그 선거 캠프 정당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실 계획도 있다고?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지키지 않는 게 아니지, 하지 않는. 지금까지 조현익 게스트, 지금까지 김어진 쇼를 말이 다시 버벅이네, 다시 할게요. 지금까지 김어진 쇼를 그냥 네가 날 소개해줘, 내가 너 소개할게. 지금까지 김어진 쇼를 진행하신 호스트 김어진, 게스트 조현익이었습니다. 안녕. 이거 겁나잖아.